여자 구두지만 270 사이즈 인정. 보통 사이즈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? 보통 235가 기준이잖아요. 265 이런 이런 거 해요. 저렇게 애와 어른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. 야. 그녀가 왕바의 구두 가게를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, 불온한 살 때문에 갑자기 구두를 신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. 신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자 운동화뿐. 그때 진선 씨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.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하고 살이 좀 되게 많이 쪘었어요. 한 138kg까지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제 발에 맞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처럼 여자인데 일반 구두 신지 못한 여자분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런 분들을 위한 신발을 판매하고 싶다. 여자들에게 구두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경조사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.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신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전국 각지의 왕발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다. 한 달에 한 600쪽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네. 밝은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게 믿겨지세요?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탑이 돼야죠. 그분들이 계속 단골이 되실 거 아니에요? 그때 가게로 그렇죠. 걸려온 한 통의 전화. 네, 알겠어요. 좀 이따 갈게요. 재빨리 구두를 챙겨 가게를 나서는 진선 씨.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? 가게로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알고 보니 만삭의 임산부. 진선 씨의 성공 비결 그 첫 번째.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배려한 것. 왕발 고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 두 말하면 잔소리. 이쁘다, 괜찮다. 발 되게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? 응, 발도 편하고. 배달로 보라는데. 제가 이제 항상 매장으로 다녔었는데 임신하고 이제 막달 되고 막 이러니까 언니가 일부러 편의를 봐주셔서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. 너무 감사하게. 집까지 찾아온 제작진에게 꼭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. 제가 항상 260 사이즈 신발을 신다 보니까 기성화는 맞는 것도 없고, 그리고 또 막 예쁜 구두 같은 건 신을 수가 절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운동화만 신고 다녔거든요. 근데 저 언니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쁜 신발도 신고 반짝반짝 거리는 신발도 신고 그리고 또 하이힐도 신게 되고, 그리고 이제는 운동화 안 신어도 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. 행복합니다. 그런데 왕발 구두라고 해서 단순히 사이즈만 크다고 생각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. 큰 사이즈 신는 분들은요, 신었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한데요, 벗어났을 때 좀 발이 작아 보이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. 밴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벗어났을 때 발이 작아져요. 그러네요. 같은 사이즈지만 밴드 하나로 확연히 다른 느낌. 오, 같은 사이즈 안 같아요. 저도 종아리가 좀 크다 보니까 일반 시중에 부츠를 신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판 부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어머, 좋은 말씀. 왕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. 진선 씨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손님들의 왕발 콤플렉스를 덜어주기 위한 오랜 고민에서 나왔다. 피 안 통해서 힘들 수 있거든요. 가게 돌보랴, 손님 챙기랴 늘 바쁜 진선 씨. 이번에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.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?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. 저희 모델 쪽 일단은 발이 260이어야 되고요. 키가 170 되어야 되고요. 좀 아름다운 만큼 뚱뚱하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왕발이 신어도 예쁘다. 왕발 손님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진선 씨 스스로 온라인 매장의 모델로 나선 것. 저희 신발을 신는 분들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아니고요, 왕발이시고 약간 크신 분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신어서 예쁘면 다 예쁘거든요. 또 저 왕발인 저희가 모델이 직접 되어버리니까 고객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세 번째 성공 비결은 직접 나서서 왕발 손님들과 공감하는 것. 이번엔 진선 씨의 가게에 구두를 든 손님이 나타났다. 이거 어떻게 수선 좀... 네, 수선해줄게요. 좀만 기다려요. 꼬매줄게요. 네. 떨어지고 찢어져도 걱정 하덜덜 마시라. 한번 판매한 구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진선 씨.
바로바로 해드려야 돼도 바로바로 신으실 수 있으시니까. 네, 간혹 이렇게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맡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드리